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아직 무덥지만 이미 패션씬은 FW 시작됐단 말이죠. 벌써 이쁘다 생각한 제품들이 있지만 제 지갑은 아직 생활 장전 중. 여러분들께 제품 추천드리기 전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FW를 시작하시라고 브랜드들의 FW 룩북들을 쫄라쫄라 모아봤어요. 룩북이 이미 공개가 된 브랜드들도 있고 아직 아닌 브랜드도 있어서 모두를 담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끌어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코리안 스피드로 룩북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브랜드는 마티스터 큐레이터. 백야를 주제로 담은 컬렉션을 선보였는데요. 저는 항상 말하는 거지만 마티스터 큐레이터만의 그 섬세함이 너무 좋아요. 컬러를 사용하시되 다 계획적인 컬러 사용. 그리고 실제로 제가 따라 입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해외에 있었을 때 백야 현상을 목격을 했는데 진짜 예술이거든요. 옷의 컬러에서 보실 수 있듯 묵직한 퍼플에서 좀 핑크톤으로 넘어가고 그게 네이비 스카이 블루 넘어가고 그리고 암흑 속에서의 저 스카이 블루 활용 정말 백야라는 테마에 포커싱한 스타일링과 전체적인 룩북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컬러 레이어링 또 참고하시면 좋을 저 제품들의 기장감 패딩 룩도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 니트 저 노란색 한 줄 뭔데. 그리고 이번 시즌 확실히 케이블 니트 전쟁 아닐까 싶은데 너무 예쁘게 내셨더라고요. 케이블 니트 목도리 록 목도리도 내주셨는데 야물딱죠. 자, 다음은 노안. 룩북에서부터 브랜드 특유의 분위기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 브랜드인데요. 스타일링도 엄청 신경 써주 그리고 어느 정도 젠틀리스한 무드의 맨스웨어가 나와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룩북에서는 핑크가 활용된 룩들이 제 눈에 띄었어요. 바지 저거 저렇게 디자인돼서 나온 걸까요? 거꾸로 입은 걸까요? 너무 갬성지고 굉장히 클래식한 브라운 무스탕의 핑크 가방 그리고 핑크 엘보 페이치 들어간 전체적인 클래식하지만서도 되게 모던한 느낌을 주는 룩북이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아이템들이 너무 기대되잖아. 다음은 비어디드 키드. 비어디드 키드 이번 시즌 담백하면서도 소재 활용을 되게 재밌게 하셨더라고요. 이미 팝업에 가서 다 입어봤지. 저 FW 시즌 플랜 체크 셔츠 너무 예뻤고 특히나 카고 팬츠인데 울 소재감 제가 찾고 있다고 했잖아. 여기서 나오더라고. 그리고 부클 원사를 활용해진 로그 목도리. 요거는 진짜 코디 아이템으로 사진 찍기 너무 좋아서 요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비어디드 키드는 바지 맛집이에요. 요번에 원단감이 진짜 오묘하고 매력적이었던 팬츠가 있었는데 대놓고 보면 뭔가 스트라이프가 잘 안 보이지만 은은하게 보이는 저 스트라이프 팬츠 저거는 꼭 제 추천템에 넣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밈 더 월드롭. 요번 밈 더 월드롭 룩북 너무 갬성죠. 옷 안 보여도 돼. 아, 이 새끼가. 룩북 갬성도 예뻤지만 밈에서는 항상 어떤 새로운 가방이 나올까라는 궁금증도 있어가지고 저 가방 되게 예쁘더라고요.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 룩북에 내가 원하던 게 없었어. 요번에 밈에서 케이블 니트에 워싱도 주고 데미지 니트 디테일까지 들어간 게 나왔는데 요게 빠졌더라고. 그래서 냉큼 부탁을 드렸죠. 찍어주세요 사진. 이게 뭐야?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좀 더 워싱감이 도드라지게 보여서 더 예뻤거든요. 사진에 안 담기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요 니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티팩트. 확실히 클래식한 무드의 옷들이 다시 예뻐 보여. 그래서 소재감, 원단감이 딱 돋보이는 짧은 아우터들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물론 제가 트렌드에서 짚었던 체크 셔츠도 있고요. 좀 캐주얼하게도 시크하게도 표현되는 트위드 레더 자켓인가? 이거 진짜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긴 202. 비긴 팬츠는 한번 맛보신 분들은 다시 구매를 하시는 편인데 요번에 바지 예쁘더라고. 팬츠의 포켓 디테일을 조금 색다르게 가져가셨는데 요거 한번 실루엣 너무 궁금합니다. 입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물 빠진 데님. 요것도 실루엣이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원단감마저 차르르 흘러준다면 이건 추천 각입니다. 그리고 비긴 202는 아우터 맛집이야. 이번에 클래식한 느낌을 살린 체크 아우터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특유의 짧은 기장감, 넉넉한 품, 긴 소매 기장 요 특유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것도 예쁘고 아니면 아예 깔끔 담백한 코트 느낌으로다가 후드 자켓도 나왔는데 요거 빨리 실물이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셔터. 어머야, 나 모델 보고 깜짝 놀랐잖아. 이런 분에게 이런데 아니 레어? 모델을 본 게 아니라 사실 옷이 옷 스타일링 너무 잘하셨다. 클래식하지만 따라하기 쉽고 살짝의 디테일이 들어간 아이템들로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저 버니 디테일이 들어간 코이찬 니트 가디건 저거 살짝 클래식하니 캐주얼하니 예뻐서 실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 요번 시즌 유니폼 브릿지 룩북 받아보고 좀 놀랐어요. 감도가 엄청 좋아.
좋아요. 확실한 무드가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막 확 달라지진 않았으나 옷의 질감 표현이라든지 되게 우아한 느낌의 룩북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원단감에 진짜 눈이 진짜 가게끔 찍었어요. 물 소재지만 살짝 루즈한 셋업피스 너무 예쁘게 맞고 카고 팬츠마저도 디테일이 너무 좋더라고. 전체적으로 따라입기 쉬울 코디 방법이라서 스타일링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룩북에 저렇게 앉아서 찍은 룩북도 있는데 이거 완전 내 취향이었어요. 다음은 로드존그레이. 로드존그레이에서도 클래식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원단감이 쓰인 아우터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테크 패턴 혹은 핀스트라이프 디테일 이런 거 하나 딱 얹어주면 포인트도 되면서 너무 과하지 않고 유행도 타지 않고 클래식하고, 그리고 역시나 이번 시즌 카고 팬츠들 맛있는 거 많이 나올 것 같아. 카고 팬츠 스타일링도 저는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스피오나지. 룩북을 보고 영화 포스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계속 넘겨보는데 되게 담백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이구나. 한국의 밤이 이렇게 예뻤구나. 막 확 그래서 저 한글 보고 한국인 줄 알았다니까요. 워크웨어 클래식함을 좀 캐주얼하게 풀시기에는 이 룩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브스. 심플한 아이템에 적당한 디테일 요소를 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많이 드리는 브랜드인데요. 이번에도 담백해. 체크셔츠 물론 나오고요. 트랙 디테일이 들어간 크루넥 니트가 나오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적당하더라. 그리고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저 집업도 되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제부터는 좀 힙하거나 섹시한 브랜드 룩북들을 볼 겁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엘무드. 룩북에서는 엘무드 특유의 살짝 섹시하면서도 반항아적인 느낌이 담기긴 했어. 이번 시즌 진짜 제가 예상한 건데 케이블 니트 혹은 워싱 디테일, 뭐 데미지 디테일이 들어간 니트들이 많이 보여질 것 같다는 게 나왔더라고. 후드로 입어버리면 살짝 그런지 캐주얼한 느낌으로 풀기 좋고, 집업은 이거 좀 섹시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코이첸 스타일의 가디건이 나오는데 이거 제품 실물로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제가 예쁘게 봤던 그 지방시의 블레이저 2, 롱코트 2 엘무드에 있더라고. 요건 아직 출시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고요. 다음은 마틴 플랜. 제가 케이블 니트 전쟁일 거라 했죠. 케이블 니트이지만 조금 더 과감한 디테일이 들어간 케이블 니트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와이드한 바지 중 실루엣이 되게 예쁜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바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매뉴얼. 역시 노매뉴얼은 셉니다. 룩북에서 보이는 더티한 워싱이 들어간 데님 셋업을 제가 팝업에서 실제로 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빠졌고요. 내가 팝업을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산다! 저 룩북에는 카고 팬츠가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룩북에는 안 담겼지만 워싱이 들어간 니트도 나오고 코이찬 아우터 형식으로 엄청 두툼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글렉. 글렉에서는 고프코어 감성, 좀 힙한 감성을 적당한 가격선에서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시나 절개 디테일 빠방하고 내가 올해는 한번 힙한 감성을 맛봐야겠어. 그렇다면 글렉으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포켓 미쳤잖아. 바지 진짜 기대된다. 다음은 위켄더스. 위켄더스랑 켈로그가 만났더라고요. 이런 것이야말로 살짝 레트로, 뉴트로 바이브 뿜뿜이잖아. 켈로그. 레트로가 표현하기 좋은데 요즘 세대도 켈로그 먹잖아.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 켈로그 먹잖아. 무튼 살짝 뉴트로, 레트로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룩북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이템도 굉장히 매력있더라고요. 블로커 스포티한 느낌을 가져간 저 롱슬리브. 저거 진짜 예쁘다. 저런 거에 이런 패치워크가 들어간 데님 입어주면은 케이터 보이 룩, 사진 찍으면 진짜 겁나 잘 나오겠다 룩. 일단 저 롱슬리브는 제 장바구니에 저장해봅니다. 아, 그리고 내가 뭘 했어. 워싱 니트 많이 나온다니까. 이번에 켈로그 딱 들어간 워싱 니트. 저것도 예쁘네. 뭔가 빈티지샵에서 팔 것 같아. 다음은 메종미네드. 메종미네드 특유의 그런지함, 힙함 다 느껴집니다. 거기서 제가 예쁘게 봤던 건 레드를 포인트로 준 두 제품이었어요. 카고 팬츠와 레더 자켓. 저도 레드를 풀로 입지는 못하겠지만 저 정도 디테일이면 나도 입어보고 싶어. 그리고 예쁘게 봤던 데님 자켓, 카고 팬츠. 루즈한 카고 팬츠 하나만 입고 위에 이렇게 저처럼 지금처럼 어벙하게 가면 힙한 느낌 낼 수 있는 거지. 발렌시아가 따라잡는 거지. 그리고 메종민드의 시그니처 포인트랄까요? 저 데님 흑청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저것도 한번 영입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게 너무 많다. 다음은 일꼬르쏘. 일꼬르쏘는 살짝 도마 같은 느낌의 룩북이더라고요. 뭔가 스모크 머신 있고 빛 한 줄기 싹 들고 어린왕자 감성인가? 일꼬르쏘는 디테일이 어느 정도 들어가주지만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맛볼 수 있어서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짚어드릴 예쁜 아이템은 카고 팬츠, 아니면 더티한 워싱이 들어간 저 아우터. 그리고 요 스타일이에요. 이거 거의 뭐 지방시잖아. 나도 꼭 따라해봐야지. 다음은 아르반. 아르반 룩북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아이템은 플라넬 체크 셔츠들입니다. 기본 셔츠 스타일도 예뻤는데요. 후드가
달린 제품이 나오는데 요거 야물딱죠? 요거 가격 좀 잘 받아오면은 코디하기 딱 좋겠더라. 여기 위에다 막 니트 레이어링하고 나중에 반팔 레이어링하고 머리 굴러간다. 요 셔츠 컨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가면서 프린팅 디테일이 들어간 저 롱슬리브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거랑 이제 셔츠랑 이렇게 딱 입은 룩 완벽하잖아. 따라 입으면 되는 거야. 나도 패셔니스타 되는 거야. 자, 브랜드가 많았죠. 마지막이에요. 르마드입니다. 르마드에서는 저는 항상 디테일이 좀 들어간 제품을 눈여겨봐요. 다양한 스타일의 옷들이 나와서 오, 이 브랜드 다양한 스타일 소화 가능하네 싶었는데 거기서 제 눈에 뜬 제품들은 아우터들이에요. 절개 디테일 예쁘게 들어가준 데님 자켓 예뻐 보였고 색감의 포인트가 준 레더 자켓 장만하실 때는 르마드 거 꼭 저는 찾아보거든요. 이것도 예쁠 것 같은데 저 후드 뒤집어 쓴 양반 저 후드 뭔데 이렇게 앞창 길고 예쁘지? 그런지 룩, 고프코어 룩, 캐주얼 룩 다양하게 레이어링 시도하기 좋은 제품 아닐까 싶어서 저거 이제 제품 나오면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많은 브랜드들의 룩북을 이렇게 찍먹하듯 보면서 제 눈에 띈 아이템들까지 짚어봤는데요. 얼른 날씨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얼른 여름만 지나가면 되는 건데 아직 많이 덥네. 자, 그럼 저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FW 시즌 준비 그리고 추천하는 아이템 영상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직은 곁땀 난다. 아저씨.